정부가 중단 위기에 놓였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첫 진료를 의료기관에서 본 재진 환자로 하기로 했는데 휴일 소화진료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하임 기자. 네, 정하임입니다. 네, 일반 환자들의 경우엔 비대면으론 초진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후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당초 복지부 안에 담겼던 소화 휴일 진료의 경우 추가 논의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의 그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도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적으로 참여하고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희귀질환자를 비롯해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배송을 할 수 있느냐도 큰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환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 연결돼 약 배송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대상에 대해서는 약 배송 관련 향후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SBS 비즈 정하임입니다.